자를 때 어우 굉장히 많아요 양이. 진짜 많은데 양이? 이거 저희 촬영 왔다고 더 많이 주무시고 이런 거 아니죠? 절대 그런 거 기 기준이죠 이게. 네 기준이죠. 매력 있어. 매력 있어. 매력 있습니다. 이거는 가성비가 이거는 한 집안이 먹겠어. 이건 혁신이에요, 혁신. 이거 지금 어묵이 계속 불어나요. 이거는 국물만 넣고 계속 끓이면 5인 가족이 한 이틀도 먹을 수 있는 정도예요. 이게 자, 이게 요즘 이 집에서 각광을 받는다는 치즈 스팸이에요, 치즈 스팸. 치즈 스팸. 근데 스팸도 짜고 치즈도 짠데 네. 얼마나 짤까 약간 이 걱정이 되는데 이건 그냥 치즈 스팸 그냥 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그 맛입니다. 짠데요? 이건 밥이 네. 고봉밥이 밥이랑 같이 먹어야 이건 고봉밥 먹을 수 있어요. 고봉밥 간 세게 한 거예요? 20대 초반 친구들이 자극적인 걸 좀 좋아해요. 아 그래서 네. 아. 보시면 저희가 치즈 들어간 게 좀 많아요. 네. 두 가지 그렇고 메뉴에 치즈가 많은데 그냥 환장하죠. 요즘 20대 분들이 네. 치즈를 거의 진짜 너무 네. 좋아하셔서 20대 초반 친구들은 새로운 메뉴를 계속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 다른 매장보다도 저희 매장이 계속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신메뉴를 거의 저희가 뭐 한 5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개발해서 바꿔주고 하니까 기존에 이제 저조한 메뉴들을 빼고 교체를 하거든요. 인건비 보시면 이제 퍼센트 상으로는 똑같은데 매출이 현재 시중으로 들어서 10월 7일이 이제 그런 파스타 어때요? 그 파스타집 가서 먹는 그 로제 파스타 맛이 아니고 일단 제일 정확히 표현하자면 어린 입맛을 좀 노린 그런 파스타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정말 우리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맞아요. 일단 맛있어요. 잘해 맛있어. 싼데 네. 되게 조금 나오는 데가 많아가지고 양이, 여기 양도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 이 닭한마리가 무슨 맛이냐면 약재가 하나도 안 들어간 닭한마리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플레인 닭한마리. 어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퀄리티가 진짜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아서 놀라운 거예요. 아 좋아요. 땡기세요. 땡겨요. 소주 한 잔. 지금 국물 들어갔는데 살짝 제대로 된 맛평가를 위해서는 안주는 안주답게 주점이잖아요. 딱 한 병만 맛이 왜냐면 이게 닭 한 마리 칼국수는 진짜 이게 술이랑 먹어봐야 돼요. 돈 잘 버는 젊은 사장을 위하여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네, 위하여.